사건은 2007년 12월 9일 밀수업자 박항구의 이강섭 씨 협박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. 아, 딱 날씨 춥다 진짜. 네.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이게? 아, 제가 이 명품을 이 수입하는 정식 수입업자인데, 네. 아, 곽항구 이 자식이 가짜 명품을 진짜로 둔갑시켜서 팔라고 협박을 하지 뭡니까? 곽항구 이 자식 꼭 좀 잡아주십시오. 아, 걱정하지 마세요. 이 네. 자식을 내가 이 위치 추적기로 이용해가지고, 네. 이 위치 추적기가, 네. 이 미국의 특허까지 받은 거예요. 아. 이 성리 이 버튼 하나만 딱 누르기 시작하면은, 네. 위치를 바로 파악해 낼 수 있단 말이야. 그래요? 여보세요, 나 곽항구인데. 제품 설명 중이거든요. 나중에 상담해 주세요. 예. 아, 그러니까 이 위치 추적기가 버튼 딱 누르면.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아, 전화 왜 끊어요? 하나만 사줘요. 예? 나 보호받고 있잖아 지금. 아니 이걸 내가 왜 사 지금? 형사가 범인 잡아야지. 아빠 전화 받아봐요. 실컷 떠들어 놨더만. 여보세요. 당신 누구야? 야, 나 강력계 김원 형사라고 하는데, 우리가 이 위치 추적기로 너 위치 파악해가지고 반드시 잡아낼 거야. 알겠어?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잡아. 어? 나 하와이야, 하와이. 뭐 하와이? 그래. 국제전화야? 나 국제전화 처음 받아봐. 촌스럽기도 해라 진짜. 야, 그리고 국제전화 처음 끊어본다. 왜 자꾸 끊어 진짜. 처음이라 설레해서 그래요. 아, 국제전화가 왜 설레요? 설레기는. 아, 진짜 답답한 사람이네. 여보세요. 이봐, 장난해 지금? 뭐? 그나저나 한국 날씨는 좀 어때? 한국은 많이 춥지? 항구도 많이 춥지? 지금 추워 죽겠어 내가. 아, 하와이라니까 왜 그래? 더워 지금 나 여기. 아무튼 간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뭐? 이강섭 마누라가 미국에 있더만. 지금 바로 내 옆에 있어. 이강섭 마누라가 불안에 떠는 목소리 한번 들려줄까? 야, 됐어. 아니 그 통화 한번 해보라고 마누라랑. 아, 야, 됐다니까. 처음 보는 사람이랑 무슨 말을 해 서먹서먹하게. 그래, 내가 바보하고 내가 뭔 얘기를 하냐 지금 내가. 아유, 너 방금 뭐라 그랬어? 바보라고 그랬다. 왜? 야, 그 말 취소 못해? 못한다. 바보 보고 바보라는데 뭐 잘못했어? 야 임마, 누가 내 성질 건들래? 나 한번 죽고 싶어 임마? 아, 알았어. 미안해 미안해. 어? 바보 아니야. 당신 바보 아니야. 됐지? 아무튼 말이야. 야야, 가끔고 나 한 가지만 물어보자. 응? 짝퉁 명품 가지고 너 많이 남가 먹지? 어? 돈 많이 남가 먹지? 많이 남아 먹는다. 그지? 결국 그런 거였구만. 진작 얘기를 해야지 사람아. 참 뭐? 좋아, 깔끔하게 7대 3으로 합시다. 좋지? 야 임마, 지금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임마. 아, 나 샘이 또 밝아요 진짜. 뭐? 5대 5 그래. 5대 5 더 이상 안 돼. 5대 5까지만 돼. 아씨 진짜 짜증나. 알았어. 자, 5대 했다. 5대 했어. 왜? 그거 도저히 안 되겠구만 이거. 어? 뭐? 지금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서더랜드 가고 있어. 아주 엄청나게 악랄한 놈이니까 조심한 게 좋을 거야. 어? 야, 야, 누굴 보낸단 말이야. 여보세요. 야, 잠깐만. 이봐, 이봐, 이봐. 뭐야? 이강섭이가 누구야? 당신 뭐야 지금? 이강섭이가 누구냐고? 아, 졸라 안 꺼져 지금.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여기까지 느껴지는구만. 너 미쳤냐? 어? 야, 빨리 꺼져. 혼나볼래 진짜? 혼내봐. 혼내보라고! 자식, 진짜 저 말리지 마요. 예? 혼나볼래? 한번 혼나볼래? 고마워요. 드라이클리닝에서 꼭 갖다 줄게요. 예. 아, 김영성 틀린 게 없어요 아주. 여보세요. 시원한 맛 좀 보셨나? 시원하긴 임마. 시원찮은 애 보내가지고. 야, 각하고 너 아까부터 그렇게 짜가 짜가 좋아하는데 언제까지 짜가 짜가 좋아할 거야 임마? 야, 그러지 말고 내 집에 명품 옷들이 많은데 너 다 줄까? 나 좀 줘. 근데 너한테 짜가 있어가지고.